찍고. 자, 다음 거 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제 기대하는 네, 영국 헤비 가죠. 자, 이 뭐가 많은데. 자, 우선 까나방부터 봅시다. 아, 아까 전에 그 챌린저 새로 생긴 포가 어디서 나온 건가 했더니만 예포네. 32파운더가 여기 있었네. 여기서 들고 왔구만. 자, 아무튼 장전, 수직, 환풍 똑같은 세팅에 그냥 딜좀 보려고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래. 내겐 자격이 있지. 카나번을 탈 때는 정말 벌칙으로 까나리 액젓을 먹는 기분이었는데 괜찮아 졌을련지. 어? 뭐지? 최종 구성을 누르면은 왜 스톡포탑 스톡 엔진이 뭐야 이거? 왜 이래? 어? 이거 봐요. 뭐야 이거? 자, 아무튼 자, 이 세팅이고요. 대충 보겠습니다. 화력 부분에는 버프가 안 됐어요. 똑같아요. 화력은 똑같습니다. 예. 네. 화력 부분은 똑같고, 뭐, 장갑 부분이 버프가 됐는데, 보죠. 그냥 봅시다, 바로. 장갑 부분. 자, 기존의 똥라번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 뭐라? 원래 뭐 생긴 게 바뀐 것 같은데 약간?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예, 포탑 알파뎀도 바뀌었어요. 그 32파운더가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확인하고 있는데 맞네요. 한 번에 교체하고 맞네요. 볼록볼록해졌는데?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주포가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지금 280mm 이게 바뀐 것 같아. 바뀌었어. 원래 기존에 있던 카나범퍼랑 에서 280 데미지. 그나마 좀 헤비 역할을 할수 있게 바뀌었긴 한데, 아까 전에 그 뭐야 봤죠? 여기서 어우, DPM 좀 세게 주는데, 딜 세팅을 하긴 했는데 이것까지 끼고 5초대, 5초 초중반대가 나온다고? 280댐으로? 킹타 또, 아, 씨발, 킹타. 야, 킹타 뒤졌다! 야, 킹타 씨발, 그나마, 8티어 헤비 중에서 887을 끼고 DPM으로 먹고 살던 새끼인데, 이걸 이렇게 죽이나요, 그냥? 킹타 또 죽었죠? 아, 우리 킹타 씨발 뒤졌어 또. 아, 킹타 관짝 간다 이것도. 아, 아니 보면은 카나본 체력 1600. 예, 체력 부프도 됐나 이거? 잠깐만. 맞네 씨발. 체력도 올렸네 이거 까나봉. 야, 독일을 망했어. 야, 독일 중형도 뒤졌고 헤비도 뒤졌고 이제 뭐 남았냐? 자, 아무튼 봅시다. 자, 까나봉인데 몸 장갑은 제가 버프가 안된 걸로 아는데, 예, 까나봉 몸 장갑이 그래도 나름 예전부터 조금은 쓸만했어요. 8티어 헤비치곤 약간 쓸만했는데, 자, 대가리가 문제였거든요 원래. 봅시다. 자, 부분 부분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중앙 부분 270mm 네, 보이죠? 포방패 포방패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70mm 네, 이 부분 그리고 이 바로 옆부분은 아우씨 뭐야 이거 좀 뭔가 많은데 260, 290 254 부분이에요 여기가 254 그리고 이 부분 270 볼때기라고 해야 되나 270mm로 버프가 됐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도 254고 270 부분 여기가 맞박이 맞박은 똑같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맞박도 올랐네 옛날보다 순펑을 아닌가? 잠시만요 맞박도 오른 것 같은데? 맞박은 그래도 뚫리긴 뚫릴 것 같아요 뭐 그냥 맞박은 뚫릴 거는 갖고 쏘면은 이 부분 쏘면은 이거뿐이 안 되네 포탑이 아 씨발 킹타 뒤졌네 또 아 그리고 선체 측면에 추가적인 보호가 있다는 아 사이드 스커트를 달아버렸어? 이건 사이드 스커트가 더블이야? 뭐야 이거 패티가 더블? 측면에 뭐가 달렸다는데 이건 것 같아요 하나 더 있네 뭐 위쪽은 없긴 한데 여기 하나 둘 더블이네요 네 이거 다른 것 같은데? 어 역티하면 이제 좀 더 도움이 된다 이거죠 옆구리 튼튼데스 네, 얘가 원체 옆구리가 어? 카나본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 야, 얘 포탑링 딴다는 거 보소. 뭐냐, 이거? 역티해도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래서. 이거 뭐야? 이거 존나 딴다네,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원래 있던 거 같은데, 이거는 근데? 아, 역티해라, 이거네요. 예. 역티하면서 포탑을 살짝 이제 정면 쳐다보게끔 해놓고 나와서 짤짤이 해라. 이거네요, 그냥. 역티하기 몸이 좋네요. 예, 독일은 뒤졌습니다, 여러분들. 예, 8티어 카나벙 잘 봤습니다. 자, 꽁까라 보죠. 자, 문제의 꽁까라. 독일 다 뒤졌다. 자, 꽁까랍니다. 우선 주포는 뭐 그 주포 맞아요. 옛날 그 그냥 쓰던 주포고 보시면은 디세팅 했을 시 DPM이 2685. 뭐 DPM은 좀 낮네요. 양심적으로. 아까 8티어 꽁까라가 그 뭐야? 뭔 주포야 이거? 이거 끼고 있으면은 DPM이 응? 뭐야 이거? 야 바늘포 끝판왕이냐 뭐냐 이거 4.6초 나오는데 미디움 이거 1 소중형 소류중 뭐 140급 DPM인데 이거 뭐 관통이 안 좋아서 쓰긴 힘들어요 솔직히 예 관통 때문에 예, 쓰긴 힘든데 예 그냥 뭐 재미로 쓰세요 쓰실 분들은 재미로 쓰세요 네 아무튼 이거 달고 헤비니까 그래도 뭐 명중 0.29에 보시면은 DPM 뭐 정도 체력 추중비 자 꽁까라는 뭐가 밖에 창정 어 아 잠깐만
이거는 여기서 보자. 잠깐만. 자. 자, 이게 꽃가라인데 잠깐만. 이게 기존 꽃가라 포탑인데. 자, 이게 스톡이에요, 현재. 스톡인데 존나 딴딴합니다, 그냥. 여기 뭐 잠깐만. 맞박이 50mm라서 200주포로도 3배 공격이 안 나고 2포 155mm급 뭐 야예배급으로 두드려 패야 되는데 뭐 이게 스톡이에요. 아무튼 HD화가 되면서 뭔가 이렇게 조각조각 알록달록 해졌는데 뭐 좋습니다. 존나 좋아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가 스톡포탑 스톡포 기준에서 최종포를 올리면 네. 이 무게가 얼마나 늘어나지? 잠깐만. 아니 뭐야? 아니 공깔 장갑을 갖다 댔는데 왜 무게가 0.6톤뿐이 안 늘어나? 아, 공갈 장갑 보세요, 이거. 오진다, 그냥. 이게, 보세요. 기존에 이로비 같은 경우는 살짝 포탑 돌리면 원래 여기가 뚫렸잖아요. 근데 이게 딱 달리면서, 네. 공간 장갑에, 그러니까 성형자탄에 조금 더 내성이 생겼다. 그러니까 일반탄이나 고수철갑탄에는 그렇게 영향이 안 끼치게. 이게 14mm뿐이 안 돼요, 보시죠. 보이시죠, 이거 지금. 14mm뿐이 안 되는 거라서. 그냥 장갑 양이 그렇게 늘어난 건 아닌데 그래도 늘어났죠. 그래도 성형 자격탄에 꽤나 많이 내성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또 뭐 부대냐. 상판 부포됐어요. 이 부분이 원래 기존에 실방호가 250대열로 알고 있는데 여기 써있는 거는 304라고 나와있거든요? 잠깐만요. 바지포, 장거리포. 상판 버프가 취소가 됐나? 여기 아무튼 상판이 버프가 됐다고 하는데 실방호를 보면은 아무튼 세지긴 한 것 같아요. 주포 타이밍 크고 두껍군. 어? 이건 뭐야 밑에? 아, 야, 이거. 야, 이거 공갈이야? 잠깐만. 공갈. 와. 이거 실제 장갑이잖아, 이거. 간지도 아니라 포로도 막네, 이거. 공갈이네, 이거. 이거 잠깐만 14mm 아니 얘가 보안각이 10도라서 홀다운을 하면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거 뭘 쏘라는 거냐 이거 지금 거의 이 정도로 보일 것 같은데 홀다운 10도면 원래 이거보다 더한데 거의 이 정도 여기 써야 돼, 여기? 아. 여기. 야, 맞네. 야, 봐보세요, 이거. 이 녀석이 헐다운을 하면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여기에요. 보여요, 이거? 근데 이 새끼가 포를 분명히 헐다운하면 내릴 거 아니야. 그럼 밑에 이 공갈 장갑이랑 콜라보 돼가지고, 어? 이거 어떻게 뚫으라고, 이거 지금. 성장을 써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요? 성작 써야 되잖아. 얘 뚫으려면은. 근데 이 새끼도 주포를 내릴 텐데. 야, 끝내주네. 탱커를.
슈퍼하게 만들어놨구만 아주.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발견했어요 지금. 44mm 약점이 있다. 45mm. 네. 자, 이거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 예. 예, 보시면은 상판이 살짝 이렇게 들려 있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살짝 들려 있어요. 예. 오시기가 아니, 오시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뭐 오시기도 좋긴 한데, 예. 예, 200 성님 부르면 됩니다 그냥 바로 여러분들. 예, 200 불러 200. 어, 관통 나요 바로 그냥 철갑탄에. 200 불러 200. 200이랑 오시기한테 여기 맞으면 좀 아프겠네요. 네. 야이백이, 야이백도 그렇고 200 이상급이나 그래서 슈퍼 컨커러는 제가 볼 때 괜히 포탑 장갑 깝쳐가지고 헤드온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되고, 그리고 본인이 낮은 지대에 있으면 안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낮은 지대에 있으면 이게 딱 보이니까 바로 나간단 말이야. 근데 본인이 높은 지대에 있고 헐다운을 하고 있으면은 이 상판이 안보이죠. 이해되죠? 자, 아무튼 이런 시기의 탱크입니다. 굉장히 무섭네요. 이야... 슈퍼 컨커러 역티 보면은, 아, 또 측면에 이게 똑같이 있네요. 지금 보면은 그냥 컨커러인데 얘는 측면이 76mm뿔이 안 돼가지고 역티가 그렇게 잘 되진 않을 거예요. 예, 네. 역티하면 나갑니다 그냥 얘는. 역티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자, 꽁까라는 여기까지 보고. 자, 문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죠. 슈코 뽕까라. 그래, 이 그래 이로비 DPM, 그래 이로비 DPM보다 조금 낮아 내가 알기론. 근데 이거를 버프를 해준 걸로 하는데 또 확인 좀 해봅시다. 이로비랑 똑같나 보도록 하죠. 자, 아, 이것도 버프를 해줬네. 이로비와 DPM이 똑같네. 부하가기 좋네. 근데 그럼 이로비는, 이로비는 뒤졌습니다 여러분들. 죽었네요. 조준 시간만 이로비가 좀 더 좋은 건데 1.4초랑 1.7초랑 솔직히 차이가 없어요 별로. 네, 이로비 뒤졌고, 체력은 이로비가 100 많고, 장갑은 정면 장갑 한정으로는 이로비보다는 슈퍼 컨커러가 좋다. 근데 측면 장갑, 포탑 측면 장갑이랑 뒤통수 그리고 엉덩이가 이로비가 단단한데 의미가 없는 장갑이고, 별로 차체만 보면 돼요. 차체 이거, 그리고 더 무겁네요. 슈퍼 컨커러가 훨씬 더 무겁고. 추중비는 이유가 좋긴 한데 그냥 느리긴 해. 솔직히 슈퍼 컨커러가 느린 건 맞아요. 저게 기동 부분은 솔직히 똥은 맞는데
얘가 단순히 라인전 헐다운 라인전을 해버리면은 얘를 이길 만한 탱크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야 간지난다. 잘생겼다 근데. 탱크가 잘생겼어. 자 포탑 장갑은 제가 알기로 아마 똑같을 겁니다. 기존에 어? 아까 전에 254부분 어디 갔지? 컨커러에서? 어라? 예. 네. 279네? 어... 잠깐만 이러면 일반탄은 안되고 골탄으로도 빡센데 이러면은 헐다운 해버리면은 그렇지 해치는 잠깐만요 이거 뭐야 어? 잠시만요 해치가 희한하게 생겼는데? 잠깐만 이거 왜 관통 확인이 뜨지? 여긴 안 뚫리고 야 주포가 그나마 약하네 미친 탱크 보세요 이거 310 360 야 이 부분 뭐야? 잠깐만 이 이거 성장에 쏘면 그냥 뚫릴 것 같은데? 이 해치가 이거? 잠깐만 어... 고속철갑탄으로 120mm 뚫리네 맞으면 뚫리네 이거 헐다운하고 있으면 쏘기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성장으로 150mm 200 성장 같은 걸로 쏜다고 하면은 그냥 뚫려요 이거 어 그냥 뚫린 해치 약하긴 하네 그죠? 제가 봐도 이거는 각도발을 좀 탈 것 같은 게 이게 존나 애매하네 생긴 게 동글동글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겼냐? 경사 보여요 이거 지금? 이거 경사 보여요 여러분들? 이렇게 볼까 잘 보이네 이거는 어차피 얘는 공갈일 거고 이 초록색이 진짜인데 경사가 세네 좀 이거는 들어가서 때려봐야 알겠는데 이건 좀 애매하다 성장이면은 이게 제가 볼 때 경사가 이걸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얘가 경사는 센데 장갑이 70mm라서 일반탄이나 고철로 때리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튕겨 나갈 것 같은데 경사 때문에 성장은 바뀔 것 같거든요 그냥 맞으면 웬만해서는 쉽게 뚫리는 편이죠 예 제가 봐도 그래 보여요 철갑탄이나 고철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면역이 있을 수 있는데 경사 때문에 성장에는 좀 빡셀 것 같아요 그래서 200이 그나마 얘를 200이나 50이 그나마 얘를 조질 수 있는 대안 아닌가 뭐 여전히 슈퍼컨커러는 상판은 뚫립니다 200한테 근데 문제가 아까 꽃가라랑 다른 게 상판에 뭐 이상한 게 있어요 예. 야 이거였네 아 맞다 이거였구나 아까 꽃가라가 꽃가라한테 없는 게 있어 얘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 뭐야 씨 뭐냐 이거 약 20mm의 공갈 장갑이 경사로 박혀 있습니다. 떠 있지 앞에. 공갈 장갑이 있어요 앞에. 그래서 헐다운 가정하면은 대충 이런 식의 실방호가 나오네요 상판이. 좀 더 세게 잡으면 이렇게 300.
그러니까 이게 성작을 써야 되는데 뚫으려면은 뚫리냐 이거야. 앞에 공간 장갑 때문에 성작에 비관통 뜰것 같은데 이거 봐, 안 되잖아 이거. 지금 여기 맞춰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맞춰? 씨발 사람이 구조 최가탄을 쏴볼까? 120mm 320관통. 씨발 한숨 나오네. 고속 철갑탄이 그러니까 본인이 고속 철갑탄을 쓰고 있으면은 최대한 상판 쪽, 그러니까 정면 장갑 쪽이죠. 여기 뚜껑이 아니라 여기 이쪽을 노리는 걸 추천을 하고요. 해치, 정 때릴 때 없으면 해치 아니면은 여기 포탑 링 여기가 그나마 좀 낫네. 여기 아니면은, 그러니까 정면에서 얘랑 홀다운할 때는 여기 이 부분 이렇게 포탑 아래쪽, 포 아래쪽이 정확히 포 아래쪽이 제일 약해요. 300이 좀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골탄으로 때리던가 아니면은 이 부분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돼? 이 공갈 장갑 말고 이 관측창이랑 공갈 장갑 사이 이 상판. 예, 여기가 그나마 좀, 네, 뚫리고. 그리고 해치 쏠려면 해치 쏘아세요. 본인 각도가 얘보다 살짝 위에 있다 생각하면 해치 쏴도 될것 같고. 난 성장이 제일 궁금한데? 잠깐만. 성장으로 보면은 솔직히 여기 부분이 할만해요. 예, 보이시죠? 282 부분 할만하죠, 성장으로 쓰면은. 근데 이 부분도 할만해, 성장으로 쓰면. 근데 여기 맞출 수 있냐가 문제지. 바로 이렇게 돼버리는데. 성장 면역. 그러니까 약간 그거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슈퍼 컨커러가 고속 철갑탄한테 강한 상황이 있고, 지금 보니까 성형작용탄에 약한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옆구리가, 와, 씨, 뭐냐 이거. 와, 역티가 되네. 잠깐만. 역티가 되네. 측면이 100mm여가지고 지금 이게 본인이 안 계시는데 상판 각도. 야 이러면은 잠깐만 미쳤네 이거. 하부만 안 보이면은 이 각도를 잡으면 몸을 어딜 뚫어? 노답인데. 그나마 여기 이거 뭐야, 궤도 위에 이 부분 예, 보이죠? 성형자탄 쓰는 탱커들은 여기를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데 이게 쉽냐? 이게 궤도 때문에 여기 부분.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슈퍼컨이 역티를 잡고 있으면은 여기는 안 되고 이것도 뭐야? 슈퍼컨이 역티를 세게 잡았다고 가정하면은 여길 때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보 같은 슈퍼컨들은 없을 거고 이 정도로 잡을 거예요 아마. 역티를 각을 이 정도. 여길 정확하게 써야 돼요, 골탄으로. 사연자탄으로. 여기. 근데 이게 되겠어, 지금? 이렇게 보인다니까? 여기를 써야 돼, 여기를. 여기 무슨, 이게 뭐야, 서치라이트랑 뒤에 무슨 연료탱크 비슷한 거, 여길 써야 되거든? 자, 다음, 노담이에요, 노담. 피곤하겠다, 이거, 라인전함이랑. 아, 너무 빡센데, 이거? 고수차갑탄으로 볼까? 아, 이거 봐. 안 돼. 저또 답안 나온다, 이거 지금, 씨발. 고소체갑탄 쓰는 탱크는 그래도 이쪽 상판을 어떻게 노려보면 되겠네. 역티할 때 상판 쪽?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정면에 공간장갑에 맞아도 그래도 고소체갑탄 뚫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상대방 슈퍼컨커러가 역티를 하면은 절대로 측면 쏘지 마세요. 웬만해서는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 여기가 이렇게 나오면은 슈바오 너무 센데.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요. 슈커니, 선행한 슈커니 역티를 하고 나오는데 좀 각을 많이 줬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싸도 돼, 고철도. 근데 좀 애매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줬다 해봐요. 이 정도로 애매해. 관통 확률 50% 뜨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상판을 좀 더 기다리고 상판을 때릴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근데 그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티하는 슈컨의 상판을 때릴 때쯤이 되면요 얘도 쏠 때가 돼요. 그게 문제예요. 뭐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보세요. 여기를 먼저 쏘고 빠질까,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 여기 쏘고 나도 좀 맞을 위험이 생기는 걸 할까.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충격과 공포입니다. 근데 좋아 보이는데 이루빈은 끝났어. 이제 이루빈 끝났어.